최근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로마 오일로 붓기를 빼는 법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개인 카톡으로도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10분 만에 얼굴 부종을 쫙 빼는 작은 얼굴 만드는 방법 공개해드릴게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을 때한 2시간 정도 걸으면 자연스럽게 부종은 빠져요. 조금 몸을 쓰는 운동이나 뭐 노동을 하셔도 얼굴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얼굴에 빠진 부종이 어디로 간다고요? 발로 내려가니까 빠져요. 그러나 아침에 좀 특별히 얼굴을 작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데이트를 하신다든지, 뭐 선을 보러 가신다든지, 또는 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셔야 된다든지. 근데 갑자기 얼굴이 막 이만큼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레몬글래스 한 방울로 필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 방울로 이렇게 필링제, 정제수 10ml에 레몬글래스 한 방울 필링제 만들어 두었어요. 요 레시피는 영상 뒷부분에 3분 레시피에 알려드려요. 염려 마세요. 그리고 화장솜이에요. 얘를 충분히 묻힌 다음에 제일 먼저 닦으셔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귀 뒤와 턱 라인이에요. 목 쪽에 다 바르세요. 닦듯이. 그 전날 밤 어제 바른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이 다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닦아내듯이 다 닦으세요. 그래서 이턱 라인과 목을 닦으셨으면 그다음에 얼굴도 닦으세요. 충분히. 그리고 버리고 또한번 깨끗한 화장솜으로 한번더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크림이나 에센스 같은 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냥 닦아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꼭 닦으셔야 되는 곳이 바로 귀예요. 그리고 귀 주변, 귀 뒤. 쪽 목덜미 다 닦으시면 돼요. 양쪽 목과 얼굴까지 꼼꼼하게 닦아내기만 하셔도 10분 정도 지나면 얼굴이 확 작아져요. 얼굴에 부종이 다 빠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세안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하지만 이 레몬글래스 필링은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제수의 양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너무 적으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노화 피부는 5ml에서 7ml 정제수의 한 방울, 약간 민감하신 피부는 10ml에서 15ml 한 방울 넣으시기를 추천하고 있어요. 노화 때문에 피부가 처지면서 늘어나서 커진 얼굴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특히 노화되신 분들이 얼굴 작아지는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노화는요, 얼굴이 커져요. 얼굴이 커지는 게 노화예요. 아, 서럽죠. 저도 서러워요. 왜 노화가 되면 얼굴이 커지냐면요. 몸 전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래요. 이 모든 조직은 노화가 되면 산화가 되면서 단단해져요, 조직들이.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퍼지고, 옆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되죠? 키가 작아져요. 키가 내몸 안으로 숨어버리듯이 온 몸이 조직들이 단단해지면서 당겨져서 땅땅해지기 시작하면요. 얼굴은 한없이 커져요. 이 얼굴이 커지 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 목이 일단 굵어지죠. 그리고 목이 굵어지신 분들이 배가 나와 있어요. 허리 둘레가 목둘레이고 이 목이 가는 만큼 얼굴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화 때문에 얼굴이 커진 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작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롤 아로마예요. 목과 얼굴에 바르는 아로마예요. 이렇게 롤로 됐어요. 볼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꽉 누르시면요. 얘가 쑥 들어가거나 빠져버려요. 살랑살랑하면은 오일이 빠져나와요. 처음에는 잘안 나오고요. 어느 정도 이 볼에 오일이 묻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귀 뒤쪽, 유황돌기 있는 쪽부터 귀 뒤쪽 귓바퀴, 귓바퀴 다 바르세요. 귀 앞에도 바르세요. 얼굴 화장했을 때도 괜찮아요. 화장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얼굴에 쓰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만, 화장을 안한 주변에만 바를 거예요. 이렇게 바르시고요. 목덜미 뒤쪽도 발라요. 그리고 목도 다 발라주시면 돼요. 이 라인도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쇄골 안쪽도 바르시고 쇄골 바깥쪽도 바르세요. 손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흡수하시면 돼요. 흡수, 흡수.
그리고 귀 마사지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묻혀서, 오일을 묻혀서 귀 마사지도 이렇게 발라서 꼼꼼하게 귀를 마사지 해주시면 한쪽 얼굴이 쫙 작아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얼굴을 크게 하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길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근육들, 단단해진 근육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발라서 그냥 흡수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쇄골이는 쪽도 그냥 발라서 이렇게 흡수만 하시고 뒤쪽도 발라서, 목덜미 뒤쪽도 발라주세요. 그래야 얼굴이 더 작아져요. 목이 가늘고 길어지는 만큼 얼굴이 비대하면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하시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침, 오후 한 2, 3시 정도에 한번 하시고 또 저녁에 한번 하시고 주무시면 얼굴이 확 작아지는 게 느껴요. 근데 한 번만 했다고 해서 작아졌다 그냥 방치하면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커지잖아요. 이 근육이 이완됐다 하더라도 또 생활하면서 또 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산화되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해주셔야만이 작은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얼굴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얼굴을 작게 하는 마사지 오일 만들어 볼게요. 자, 10ml 론 공경 소독해 두었어요. 알콜로 소독해 두었고 비커 준비되어 있어요. 자, 호호바 골든 2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2ml 브랜딩 했습니다. 스윗 알몬드도 2ml 브랜딩 하겠습니다. 2ml 브랜딩 했습니다. 하이페리큼도 2ml 브랜딩 합니다. 총 6ml까지 캐리오일을 담을 거예요. 여기 한 스포이드가 0.78ml 정도 나오거든요. 3번 정도 넣으면 한 2ml 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자, 세 가지 캐리오일을 총 6ml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에센셜 오일, 자, 카제풋 20방울 브랜딩 할 거예요. 자, 소독된 논 공병. 자, 이 소독된 논 공병에 붓겠습니다. 자, 6ml 캐리 오일 담았습니다. 카제풋 에센셜 오일이에요. 20방울 브랜딩 합니다. 카제프 데션쇼를 20방울 브랜딩 했고요. 화이트 캄포 20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스윗 마조람 20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넘베그 에센셜 오일도 20방울 브랜딩합니다. 10ml 총 브랜딩했습니다. 뚜껑을 덮고 깡눌러야 되니까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50번 정도. 자,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 준 다음에 스티커도 예쁘게 붙여보겠습니다. 노키 얼굴을 작게 하는 마사지 오일 만들어봤습니다. 아침에 10분 만에 얼굴 부종을 쫙 빼는 필링제 만들어볼 거예요. 정제수 준비되어 있고요. 피부가 민감하실 경우에는 한 15ml 정도, 민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피부는 10ml, 많이 노화되고 아주 건조하고 각질이 두꺼운 피부는 한 5ml 정도면 됩니다. 오늘은 10ml 정도 정제수를 따로 씁니다. 10ml 따로 씁니다. 이 정제수를 스파 용기에 일단 따로 볼게요. 여기에 레몬글리스 에센셜 오일 딱 한 방울만 혼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쫙 퍼지고 있습니다. 레몬글리스 한 방울 혼합된 요 정제수를 화장솜이에요. 화장솜에 묻혀서 짜요. 요것을 목덜미부터
얼굴까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닦아내듯이 닦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세안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얼굴이 엄청 작아지고 부종이 싹 빠집니다. 한번 손바닥에 발라볼까요? 네, 얼굴, 목덜미, 뒷목까지, 귀 주변까지 다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깨끗한 얘는 버리고 깨끗한 화장솜으로 다시 묻혀서 물기를 짜고 물 흐르지 않도록 물기가 뚝뚝 떨어지면 눈에 들어가서 따가울 수 있어요. 또 깨끗한 화장솜으로 깨끗하게 한 번 더 얼굴 전체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녁에 바른 에센스 영양 크림을 다 닦아낸다고 생각하고 닦아주듯이 바르기만 해도 부종이 쫙 빠지고 목이 가늘어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필링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